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지 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진입니다. 네. 네. 오늘부로 드디어 저희가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 거대한 네. 채널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채널. 거대한 채널. 거대한 채널. 왜? 거대한 채널을 저기 운영하시는. 아니, 같이 운영하는 거죠. 네. 거대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네. 채널. 아, 깜짝. 그러면 저기 슈카나 이런 분들이 들으면 초거대, 초거대 놀라겠는데 거대한 채널이라고. 네. 네. 아, 예.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저는 축하드립니다. 같이 네, 덕분에 다 우리 네. 구독자 분들과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구독자 분들이 뭐 많이 들어주셔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죠. 꾸준히 들어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그 하는 재미도 있잖아.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없어서 못했을 거야. 그죠? 그렇지. 그럼 봐주는 사람이 없어. 소장용이야? 죽을 때 가져가려고. 자기 역사기록용.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네. 봐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네. 네. 뭐 한 저 100만까지 가세요. 아유, 뭐. 100만까지 가려면 어유 엄청. 죽을 때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다. 네. 아, 뭐, 모르지. 만 포인트. 주가지 있으면 만 포인트 가면 100만 되겠다. 그럴 수 있지. 갑자기 한 4천 가도. 아니, 4천은 100만 안 되고, 한 8천쯤 가면은, 그땐 100만 되겠다. 5천만 가도. 네. 갑자기 가면 돼. 갑자기. 막 가면 돼. 완전 신적인 존재로. 우리 작년도에 아니, 배터리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잖아. 갑자기 막 올라가면 그럼 막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그럴 때 구독자 많이 늘어. 그렇군요. 뭐 해석을 보려고. 마치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처럼 얘기한다. 다 잘하는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아무 뭐 네. 궁금증이 없으면 안 보지 이런 거. 그럼요. 찾아보지 않지. 네. 예전에 그때 뭐 폭락했을 때만 많이 본다고. 요즘은 그렇죠. 요즘 폭락일 때 더 많이 궁금하니까. 왜 폭락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치. 올라간 거야 뭐 그냥. 미국 지수 2%씩 봐. 한국 지수 2%씩 봐. 좀 많이 봐요. 요즘에 네. 뭐 구독자분들도 뭐 다 똑똑하셔가지고 네. 미국 증시 같은 네. 거 다 보실 텐데. 네. 미국 주시 미국 오른 만큼 오르면 뭐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네. 일단은 오늘 네 장은 네 뭐 이걸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특정 섹터가 좋았고. 특정 섹터가 나빴어요. 오늘 뭐 저기 삼성전자하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 좀 안 좋았고요. 2차전지도 뭐 그냥 조금 안 좋았고, 뭐 밸류업 관련된 이제 증권, 보험, 뭐 금융, 이런 것들은 뭐 좋았습니다. 네. 아, 밸류업 관련이 너무 좋았어. 아마 저 대통령이 아마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아직 뭐 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반응을 좀 했고, 안 좋은 쪽은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 이제 한국전력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뭐 기대치를 상당히 한 50% 정도 하회를 하면서 5% 넘게 하락하면서 좀 전기가스 업종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의료정밀 업종도 3% 하락을 했습니다. 뭐 덴티움이 한 8%, 뭐 DI가 한 7%. 기계 업종도 좀 하락을 했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은 한 2.5조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걸로 추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반토막 났더라고요. 1.5조? 네. 뭐 이 정도 났기 때문에. 도입 단가가 높아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여당이 이제 지면서 네. 요금 인상하기가 또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연료비 연동제 이런 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적응하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업종에서 뭐 미래에셋 증권이 한 7%, 삼성증권이 4%, 보험은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각각 3%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쪽이 아주 그 하여튼 밸류업이 굉장히 좋았고 금융 증권업종이 좋았으니까 오랜만에 증권이 그중에서 선두를 잡았고 보험 좋았고 좋았습니다. 네. 그쪽이 네. 아직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쪽. 네. 그러니까 잘만 되면은 이제 뭐 더 이제 흐름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뭐 꺾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살아있는 그런 쪽. 예, 개인적으로는 저기 배당률이 3.5 정도 이상 되는 쪽 뭐 좋게면은 한 5% 이상 되는 거는 좀 일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 예,
뭐 하시라도 거의 뭐 느낌 뭐라 그럴까 약간 젖은 다이나마트라 그래야 되나 불 붙이면 갑자기 빵 터질 수도 있어서 예 좀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시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그런 걸 보여줬었고 이제 사람들도 조금씩 뭐 그런 배당도 좀 주고 네. 뭐 주가도 조금씩 이제 이렇게 올라주니까는 관심들이 그렇죠 많이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쩔이었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걸 좀 벗어나서 뭐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들이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이게 뭐 다음 뭐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정권도 사실 네. 뭐 이거를 안 하긴 좀 어렵잖아요. 증권 시장도 이렇게 막. 네. 현재 정부도 그렇고 만약에 이 정부 말고 다른 색깔의 정부도 이건 해야 되는 거지. 예, 안 그러면은 그 민주당 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계속 부동산 버튼 누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 민주당 이제 40, 50대 진보 분들이 많이 찍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한국에 진보가 있나요? 아니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요즘 분석 뉴스 뭐 신문 이런 거 보면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유럽에 계신 분들이 와서 들으면 웃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보. 전 세계적인 네. 기준에서 말고 네. 우리나라에서 진보.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는 거래소가 0.57 상승해서 2727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0.69 하락해서 864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에서는 이제 개인이 4,900억 매도, 외국인이 1,400억 매수, 기관이 3,500억 매수.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990억 매수, 외국인이 2,600억, 기관이 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시장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갔었고요. 네. 시장 자체는 전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5월 달에서 10월 달 대선이 있는 해에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뭐 확률상 뭐 여기서 다시 또 4월 달처럼 뭐 한 200포인트가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하기 좀 어렵지 않나. 네. 네.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박스권 지난주에 얘기했던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한 2750 돌파하기 전까지는 한 2800 네. 돌파하기 전까지는. 근데 뭐 장중에 뭐 썰로는 무슨 삼성전자가 또 무슨 뭐 엔비디아 납품이 또 뭐 통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뭐 찌라시성으로 돌더라고. 근데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네, 확인 안 된 거긴 한데 하여튼 삼성 밸류체인이 안 좋았어요. 네. 또 다시 하이닉스는 뭐 그런 대로 버텼는데. 네. 아니 뭐 안 좋긴 조금 더 안 좋았는데 뭐 다 오늘 소부장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오늘 하루만 그런 건 아니에요. 소부장이나 반도체가 좀 약한 게 며칠 됐어요. 이게 이제 일전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최태원 네. 회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른다고. 그럼 본인도 모른다 소리야. 사이클을 모른다 소리야. 본인도 네. 예전에는 뭐 코로나 때 한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막 이제 뭐 사이클이 없다. 뭐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한번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때 이제 완전 꺾였잖아요. 이번에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 누구죠? 유명한 투자자 드레이크 밀러인가? 아, 드레이크 밀러. 맞지 않나? 스탠은 드레이크 밀러. 그분이 이제 엔비디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13F가 나와봐야 알긴 하는데 비중을 줄이긴 한 것 같고 얘기를 본인이 그 입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얼마나 줄였냐고 관건인 것 같아요. 다 판 거 아닌가? 그러면은 조금 비중을 줄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150에 샀으니까 줄일만도 하지. 그렇지. 다 팔았다고 들은 건데. 야, 거기까지 버틴 것도 대단해. 4월 말에 팔았다는데 그때까지 버틴 것도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150짜리를 $300 갔으면은 와 웬만하면 다 팔 텐데. 그 사람 주변에 브레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분이 얘기할 때 그걸 살 때 있잖아요. 주변에서 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거기 핵심이다. 어? 그래? 그럼 사자. 그랬다는 거야. 네.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 그분은 이제 본인이 발굴한 건 아니고 통찰력이 있는 거지. 그걸 발굴해 온 사람은 이제 더
능력이 좋은 거고. 애널리스트, 근데 돈은 그런 분들이 버는 거잖아요. 아, 애널리스트는 뭐 그냥 밥이나 얻어 먹고. 그래도 뭐. 미국에서는 애널리스트 그렇게 잘하면 많이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드래프 연봉, 연봉이 올라가죠. 그냥 뭐 네. 공으로 그런 거 하지 않지. 이렇게 하고 딱 큰 거 하고. 외국은 그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한 대가를 좀 주는 분위기잖아. 그죠? 뭐 그런 걸 좀 많이. 우리는 사람을 밥 사주고 끝나는 분위기 아니었나? 네.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역시 반도체 사이클이구나.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그렇죠. 갈지 아니면 25일인가 21일이죠. 네. 근데 하여튼 반도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새로 여기서 막 매수를 하는 게 네. 부담이 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새로 살 생각은 별로 없고 네.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건 뭐? 다른 것도 살게요. 어제 화장품 엄청 많이. 아니 전기 전력기기 이것도 너무 가가지고 손이 안 나가고. 네. 와, 화장품은 제가 잘 몰라서. 화장품 좀 써보세요. 써보면 알지. 그래야 화장품을 우리가 뭐 써본다고 아나? 네. 그런 거는 민감하게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잘 아시는 거라. 네. 하여튼 뭐 근데 화장품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이게 다 요즘 아 오늘 좋은 것들은 실리콘 또 오늘도 상한가네. 이틀 연속 상 네, 미쳤어. 뭐 해외로 수출하거나 네.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고 예. 네. 그런 이제 K 화장품 관련돼서 이제. 우리 K 문화 이제 기초 이제 뒷받침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잘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일단은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는 뭐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뭐 5%를 간다, 4%로 다시 내려올 거다, 4% 초반으로 내려올 거다, 막 이런 논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계속 한두 달은 계속 이런 식으로 논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미국 이외에 뭐 스웨덴은 벌써 내렸고 그렇죠 BOE가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네. 뉘앙스를 6월에 좀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뭐 유럽도 지금 뭐 증시가 굉장히 좋은 고점이잖아요 지금 사상 신고가 내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참 아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네? 네. 아니, 우리나라 사상 신고가 근처에도 못 가 있으니까 지금, 삼촌에도 못 가 있으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도체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그건 정말 그렇죠. 있어요. 네. 이게 다 저기. 물타기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다. 맞죠. 예,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런 거. 네. 오늘도 HD는 도대체 회사가 몇 개야 도대체? 뭐 몰라요. 뭐 여러 개가 됐어. 원래 현대중공업 하나였는데. 그렇죠. 지금 뭐 대여섯 개 됐어. 그 손오공 회사야. 분신술로 이거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막 휙 한 막 나오는 거 있잖아. 그만, 그만 얘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뭐 시중에 있는 뭐.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HED 현대마린 솔루션 오늘 네, 어제는 좀 하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네.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은 연기금이 편입을 하잖아요. 네. 첫날도 80만 주가량 편입을 했었고 어제 5만 주, 오늘 5만 주 정도 연기금이 계속 편입을 하고 있어서 지수 편입을 해보니까 IPO 계속 이렇게 되면 물리는 거 아니야? 연기금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전 과열인데 IPO는 사람들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시총이 좀 크니까 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내지는 뭐 하여튼 편입이 되겠죠 이거 코스피 200에는 근데 이제 특례 편입이 되냐 마냐 그거 가지고 이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례 편입 가능은 합니다. 네. 시총 한 8.5조 정도 이상 계속 유지가 되면 특례 편입이 될 걸로 그렇게 이제 15거래일 이상 이제 아니 평균 50위 안에 나는 이게 시총이 7조가 넘어가길래 이거 군함도 하나 보다 했더니 군함 그냥 중공업에서 해. 그럼요. 얘는 그냥 뭐 저기 일반 상승하는데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1,500억 버는 회사인데 지금. 뭐 포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얘네가 하는 뭐 AS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 약간 반도체를 따지면 이제 좀 뭐지 후공정 비슷한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무 데나 공중 다 갖다 붙이네, 그냥. 네. 뭐 그런, 뭐죠. 하여튼, 뭐, 약간. 네.
큰 건조, 선박 건조라기보다는 이제 그 뒷단에 있는 것들 고쳐주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 또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미국하고 연결이 되면서 미중 분쟁하고 또 연결되면서 약간 이제 그런 쪽에 모멘텀이 네.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뭐 상장 시기를 잘 맞췄다. 아, 그렇죠. 상장 시기 IPO가 네. 시장은 되게 나쁜데 IPO 시장은 네. 지금 시장 대비 IPO 시장 이렇게 좋은 건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거는 뭐 시장하고 상관없이 IPO 쪽에 예 그런 수급들이 과열이 붙었어요 예, 지금 그냥 있고. 나는 좀 안전하게 아비트라지야 지금 이렇게 한번 모두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훅 오르니까 그때 한번 이 틱 따먹기 아 저기 아비트라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돈이 여기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벤트 드리븐을 하니까 이게 몇 번 네. 보여줬잖아요 그 전에도 뭐 뭐죠 그 전에 옛날에 저기 뭐 머트리얼 뭐 이런 것들 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도 보여줬지 뭐 LG 엔솔은 안 그랬나 뭐 엔솔도 그렇고 아, 이제 네. 나중에 뭐 MSCI 편입 뭐 편입해가지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뭐 정상적인 뭐 사람이라면 그런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뭐 기회를 잡는 게 맞는 거니까요. 네. 그쪽에서 아마 기회를 찾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년 2월에는 또 MSCI도 가능하다. 네. 요런 요 가격대 이제 수준이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그것까지 또 엮어서 아, 그럼요 뭐 수급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보면은 거죠. 보면은 이제 시총이 얘가 8조잖아요. 한 5에서 8조, 5조 정도에 있는 애들 중에 다 국민연금이 뭐 5% 이상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대략 이제 약간 이제 산업이 특이하다든지 뭐 얘밖에 없다든지 그러면 편입을 하더라고 국민연금이. 근데 약간 얘는 보니까 요런 서비스 하는 애가 없잖아요, 사실. 원래 다 합쳐있던 건데 떼어내가지고 새로 분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증시에서는 얘가 유일한 거지. 그런 업을 하는 애는. 아, 그럼 ARM도 69배인데 얘는 40몇 배인데? 언제 저기 연기금이 40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아, 네.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되는, 편입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 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냥 ARM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되니까. 60배 받아가지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차에. 야, 삼박꼬치는 뭐 40몇 배씩 받고 말이야. 100배도 있고 그랬는데, 뭐, 제가 뭐 그런 거를 너무 따지면 제가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제가 유연하지 않은가 봐요. 그죠? 그런 거에 정보되어 있으면은 종목을 못 사더라고요. 네, 저는 뺏을 휘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스트라이크를 넘겨버리겠습니다. 네. 뭐, 버핏처럼 하는 거지 뭐. 네. 근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아쉽진 않아. 너무 이제 네. 뭐랄까요, 이제 그. 좋은 말로 하면 그런 이제 내 공만 치는 건데 약간 편견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네. 다 네. 아 편견이 좀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 좀 그걸 뭐 약간은 좀 유연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네. 아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예 안 다치면 되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ED 현대마리 솔루션은 특례 편입은 가능하다. 네, 6월 13일 지수에, 이후로. 네. 아니, MSCI 말고 코스피 200. 6월 1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아, 왜냐하면 15거래일 평균, 시총 50위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가격이 계속 유지가 돼야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MSCI는 한 내년 2월에나 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봤으니 다른 대주주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 또 하고 싶지, 이렇게. 그럼, 뭐, 완전히, 완전히, 네. 이거는. 근데 뭐, 앞으로는 좀 못하게 한다는 합산 시가총액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뭐. 30조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30조인가 50조인가 뭐 하여튼. 현대차 네카오랑 비슷하다고. 현대차 급인데.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어제죠.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네. 그래서 뭐 사회부총리가 맡아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좋은 의지다. 이렇게 네, 아젠다가 당연히 됐어요. 네. 저희 유튜브들의 얘기가 드디어 들렸나 보다. 보는데 핵심이 빠졌어요. 이건 예산권이 없어요. 여기 뭐가 없다고요? 예산. 돈. 여기 돈이 중요한 거지. 뭐 교육, 노동, 복지 뭐 아우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왜 인스타그램 이나 뭐 이런 거 못 쓰게 하고 하면 되잖아. 아, 그걸 어떻게 못 쓰게 해.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역시나 이 기재부의 예산권이다. 예산을 기재부에서 맨날 안 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독립적으로 예산을 우선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진짜지. 네. 그래서 그런 권한을
줘야 진짜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아, 저는 좀 힘들어. 세계적으로 한국은 조금 더 심한 거고. 저쪽 네. 아프리카 빼고는 인구가 다 줄게 돼 있어요. 아시아는. 살기 힘든 거야. 한마디로 살기 힘드니까 애를 안 놓는 거야. 너무 지구에 사람이 많아. 타노스가 괜히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야. 너무 그러면 뭐 안 놔도 괜찮네. 그러면. 아니 근데 우리나라만 너무 빠르니까 연착륙이 돼야지. 이건 너무 뭐 갑자기 뭐 네. 어? 반토막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서히 줄어야지. 쌀도 남아둘 거. 아 지금도 남아두는데 완전히 뭐 나중에 되면 먹을 게 필요 없을 것 같아.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저 식량 작업률이 30%인가 40%인가. 아, 그럼요. 어, 얼마 안 됩니다. 네. 네. 쌀 빼고는 작업률이 모두가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그 펩리스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펩리스인데 사실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통신용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용 뭐 네트워크 뭐 이런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업체인데요. 시총도 네. 굉장히 큽니다. 800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회사죠. 이제 뭐 사실은 뭐 이제 테슬라보다 더 큰 것 같아. 테슬라보다는 크죠. 네. AI 산업에서 이제 자체 보유한 반도체 설계 역량으로 구글이나 메타 등 이런 주문용 반도체 ASIC 칩을 서버 잘하죠.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얘네도 이제 그 AI 서버 구축을 해야 되니까 TPU를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8단 HBM3E를 활용할 계획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제품을 샘플로 받아가지고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이? 네, 그래서 어느 거를 선택할지는 뭐 모르지만. 뭐 하이닉스 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뭐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한마디 드리면 언론과의 이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헤드쿼터가 돼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언론으로 보면 오직해서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곧 된다고 얘기했어, 그죠? 얘기를 들었겠지 뭔가. 그래서 된다고 얘기했는데 언론에서도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작년 제가 기억하기 작년 5월인가부터예요. 이미 이 흐름은 제 1년 가까이 됐는데 언론에서는 작년에 이미 됐어야 돼요. 언론에 나온 거에 따르면. 근데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작년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올해도 안 된다면 그 언론에 나온 것과 실제하고의 이 이격에 대해서 헤드쿼터가 심각한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네. 뭐 되겠죠. 뭐 삼성 돼야지. 삼성이 그 정도 능력이 돼야지. 있는 회사인데 뭐 되기 하겠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뭐 여하튼.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전 세계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이제 작년엔 8%. 올해는 21%, 내년에 30%로 아, 엄청 증가할 거다. 매출액에서 예, 엄청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내년에 뭐 가격이 뭐 떨어질 거다 HBM이 그런 얘기들도 이제 속속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다. 뭐 주요 네. 메모리 제조사들하고 고객들하고 이제 내년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데 올해 대비해서 5에서 10%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지금 네.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요 메모리 제조사 세 개인데요. 네. 핵심이 하이닉스겠지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이 순위에서잖아요.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뭐 그냥 삼성 하이닉스 따라가는 거겠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근데 아까 그 뭐 30%가 26년? 25년 내년 30%. 네? 내년에 매출액 기준으로 30%가 HBM 관련이다. D램에서. 예. 네. 그 D램 그 캐파에서는 10% 전체. 근데 매출은 30%. 네. 그렇게. 그럼 마진은 어떻게 했냐고. 마진은 뭐 더 좋겠지. 아니, 이번에도 봤잖아요. 하이닉스가 더 저 반도체 영역에서의 실적이 더 좋죠. 네. 뭐 그게 될 거고. 뭐 하여튼 그 3사가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그 최 회장 저번에 만났을 때 빨리빨리 뭐 HBM4, 5인가 그걸 빨리빨리 좀 연구 개발해달라. 4겠지 4. 예, 연구 개발해달라. 네. 빨리빨리 제품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네.
아, 여하튼 마이크론보단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그렇죠. 네, 특히 마이크론도 아직까지 수율 안 나올 거예요. 네. 안 나오겠죠. 많이 안, 거기 네. 많이 남기 힘들 거야 지금. 아휴, 하여튼 뭐 삼성이 잘 돼야 나도 좀 편해지는데 답답합니다. 일단. 아니, 보잉만 좋아죠? 주주가 500만.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아, 열받네.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전기차나 뭐 그쪽은 좋진 않은데 거기도 EU에서 이제 2035년 내연기관차 판금이잖아요. 네. 어, 요거를 좀 이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제 선거가 요즘에 이제 많잖아요. 네. 어, 이제 유럽도 선거 시즌인데 우파의 영향력이 최근에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현재 다수당인 EPP라고 유럽의 이제 다수당인데요. EU 내에서 요 다수당인 EPP 쪽에서 요거를 좀 지연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완성차에서도 동조를 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올해 EU도 그렇고 선거가 있는데 둘 다 전기차에는 좀 바람직하진 않은 네. 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뭐 유로 6인가가 기준이 네. 유로 아 유로 7인가? 그 기존 거하고 큰 변동이 없다. 그렇죠. 뭐 독일이 제일 영향력이 있는데 독일이 네. 자동차 내연기관차에서 강자잖아요. 네,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거죠. 뭐. 그리고 LNF 실적이 어제 나왔었는데 뭐 그냥 실적은 뭐 좋진 않았습니다. 뭐 네. 매출액 뭐 줄고 영업이익은 2천억 적자였는데 네. 그래도 출하량 가이던스를 연간 마이너스 4에서 5%에서 플러스로 아마 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이제 컨퍼런스에서 그나마 좀 뭐 다행으로 평가가 돼서 그런지 오늘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아, 그렇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올해는 힘들 것 같죠. 올해 뭐 이 아마 실적이라든지 네. 어떤 저 경기가 돌아서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기차 판매 증가가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 증가가 눈에 별로 안 띄잖아요. 뭐 그게 문제인 거죠. 바이든이 다시 당선되면 뭐 그때는 올라갈 수 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걸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뭐 팽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당일날 안 나올 수도 있다. 11월 달 그 11월 11일인가요? 네. 선거하고 바로 안 나오고 뭐 막 또 싸우고 뭐 재검표 하고 막 이래가지고 승자가 바로 판명이 안 되고 막 지죽박죽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혼돈 상태가 뭐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저번에 이제 계속 그 중국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잉 생산 부분. 그래서 네. 뭐, 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장비, 뭐, 저번에 철강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은, 어, 14일 날, 어, 관세를 좀 부과를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중국에, 예,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잉 생산해서 외국 경쟁사를 파산시키잖아요, 얘네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그 중국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7.5에서 25%로 상승했었잖아요. 3배 정도 관세를. 어, 그리고 또 이제 USTR에 지시를 해가지고 조선업하고 해운업 조사도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마 14일 날 관세를 발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CJ 올리브영이 이제 최근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황금 연휴에 많이 몰리면서 그렇죠. 매출액이 서울 뭐 인천, 부산, 제주 등 그 60여 개 매장을 좀 분석을 했더니 같은 기간 이제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가지고 한 3배 정도 지금 매출액이 30%가 아니고 3배 증가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6배. 네. 뭐 홍대 같은 데도 400%, 4배 뭐 명동도 한 160% 증가하는 네. 어, 난리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온라인몰도 뭐 거의 매출이 한 80%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인하고 뭐 여러 이제 그 뭐 다른 나라 뭐 요즘에는 뭐 외국 서양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사니까요. 그렇죠. 네. 시 CJ 올리브영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CJ E&M 오늘도 실적 회복한다고 하면서 CJ E&M도 축하. 뭐 CJ 계열이 요즘 뭐. 예, 오늘 CJ 계열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뭐
화장품도 좋으니까 얘네도 네. 당연히 뭐 기본 베이스가 화장품이잖아요. 이쪽에 그쪽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고전을 한다고 막 1, 2월 달에 그랬었는데 가격을 이제 한 10% 정도 초에 올 초에 네. 이제 낮췄거든요. 중국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극적으로 한 이제 3월 달에는 한 12%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사회생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흐름이 약간은 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게 뭐 6월이나 AI 전략이라든지 뭐 그때까지 좀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네. 30분이나 됐네요. 아유 뭐 거대 채널에서 이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응? 거대 채널. 왜요? 오디오는 엄청난 2배 차이에요, 앞자리가. 그렇지. 1에서 네. 2로 지금. 1에서 2, 2배. 더블이라고 부르죠. 네. 라운드가 바뀌긴 했네요. 라운드 네. 넘버가. 하여튼 뭐. 거대한 채널. 조만간에 섭외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채널에서. 다 거부. 다 거부. 네. 하긴 이미 많이 거부했어,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잘하는데, 딴 데 가면 또 조금 애매해. 아, 그럼.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네. 여기서 편하니까 이렇게 나불나불 한다는 거지. 또 딴 데 가면 또. 그냥 딴 데 가서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지. 네. 뭐 딴 데 뭐 가려면 또 준비도 훨씬 많이 해야지. 네. 하던 거니까, 그렇지. 예. 하여튼 뭐, 20만 달성이 됐으니까요. 네. 앞으로 또 열심히 하시고, 저야 뭐. 아, 좀 열심히 저는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5,000명 정도는 내가 기여를 한 것 같긴 해. 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세요. 5,000명 네. 정도는 내가 기여를 했다. 다음에 이거지. 모임할 때도 좀 한번 나오시고. 네. 네. 하여튼 저희는 뭐 여러분 덕분에 20만 됐으니까 조촐한 파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